사입니다. 가이드 일정을 매일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중에 사역들을 하면서 이것들을 촬영하고 또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는 대로 열심히 여러분들의 통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48일차입니다. 오늘 통독 본문에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3차 침공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3차 침공을 통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침공 중에 시드기야는 도망을 치지만 붙잡히게 되고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눈이 뽑히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19절, 역대하 36장 11절부터 12절,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2절, 유다왕 시드기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유다 말기의 열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에게는 4명의 와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나, 여호와김, 시드기야, 여호와스입니다. 그러나 요한나는 왕이 되지 못한 걸 보면 조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를 이어서 17대 여호와스가 잠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18대 왕, 여호야김이 19대 왕, 그리고 만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시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정결케 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유월절을 복귀하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무게뜨 전투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투의 이유는 애굽이 팔레스타인 지배권을 확보하고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투 결과를 보면 애굽의 승리로 유다는 패망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율법 개혁이 중단됩니다. 요시야가 무깃도 싸움에서 전사를 하자 종교개혁은 중단이 되고 맙니다.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바벨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강대국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합니다. 애굽의 정책은 애굽은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서 충돌로 아수르 편을 들었습니다. 이 관점 속에서 요시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자 여호와스가 17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와스는 애굽 왕 느고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여호와스를 이어서 18대 왕으로 여호야김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친애굽 정책을 펼치던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이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갔던 인물 중에 주축이 되는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19대 왕으로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킨이 그러나 이 역시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2차 포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끌려갔던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나서 20대 왕으로 시드기야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 역시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킨을 잡아간 느부갓네살은 여호야킨의 숙부 마타니아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쳐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배반합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예레미야 27장부터 29장은 예레미야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BC 597년에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간 후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자국의 문제로 시드기야 왕과 유다 주변의 국가를 신경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이용하여 시드기야와 주변 국가들은 반바벨론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유다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파면을 모면하라 했지만 바벨론에게 예속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런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메시지는 백성들의 귀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 궁정 내언자였던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사람들의 귀에 즐겁게 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했습니다. 하느냐는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는 선지자로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그 해에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언약을 떠난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본심을 예레미야 28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려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마음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서 제 마음대로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8절, 예레미야 48장부터 51장의 내용의 이야기는 모든 나라에 내리는 진노의 술잔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48장에서 49장은 열방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장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시드기야 왕 4년에 바벨론으로 간 사절단에 의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전해진 예언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 70년 동안 포로로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 역시 메대에 의해 멸망할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BC 539년에 메대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갚고 그 결과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시온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48장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49장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델, 엘람의 멸망의 예언입니다.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의 멸망 예언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나는 내 길을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과 내 실상을 정확히 간파하고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의 말 중 어느 말을 듣기를 더 즐거워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경고하시고 있는 인유가 있다면 끊어버리시고 오늘 하루도 신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